지금부터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 우방 아이유셀 복지타운 기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N그룹 우방산업 주식회사 김종열 대표이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M그룹 건설부분 우방산업과 신창건설 대표이사 김종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SM그룹은 대한해운에 30여 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경북도천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2개 필지 798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고 올 하반기 3개 필지 1,800여 세대를 추가 분양하여 예천군과 경북도천 이전 신도시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투자가 단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곳에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옛 우방 IUCL 명성을 이어받아 입주자가 살기 좋은 최고의 아파트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 SN그룹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 지역주민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달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우방 산업의 복지타운 기공식이 우리 박달서 경찰서장님과 우리 정상진 의원님, 이영식 군의원님 세 분의 또 당선자님들 특히 본 부지를 제공해 주신 최영하 전 경상북 도의원님과 많은 기관 단체장님들 또 기업민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이렇게 성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아파트 공사는 물론 잘 하시지만 오늘 우리 호명면에 20kg짜리 쌀 200포대도 기증해 주시고 조금 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김종열 우방산업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호명은 정말 기회의 땅이고 꿈이 현실화되는 희망의 부푼 지역입니다. 2016년 3월달이 되면 이곳 호명에는 기존 예천군에 있는 아파트 수의 배에 가까운 5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전 백해의 변화가 호명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호명이 경상북도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저는 앞으로 4년간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까지 도청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해주신 우리 호명면 또 지구면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신도청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현실화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회 정상진 농수산 위원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조용하고 적막했던 우리 호명 5천면 소재지에 130~140명이 되는 낯선 분들이 오셔서 기숙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도청의 건물을 정말 수년간 앞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잘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5천
동민들, 연민들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걱정도 해주고 그런 의미가 담긴 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불편함이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면소재지 앞으로 큰 차들이 들락거릴 때 위험하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도 참 산고가 있다는 것처럼 신도청이 천년 대계의 큰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훌륭하신 우리 동민들, 호명 면민들 함께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참고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평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동당 11개 실로 구성이 되고요. 33개 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132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편의시설로는 객탁실과 탈의실, 숙직실, 화장실, 샤워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3개월입니다. 준공 일정은 9월 15일 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 투데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